HCN 지역방송이잖아요. 네. HCN, HCN 지역방송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네네.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으로 먼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네. 이렇게 받았을 때 먼저 전화하신 분의 소속, 성명, 직책 등을 정확히 재차 정확하게. 물어보면요. 자꾸 당황하죠. 당황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해당 부서에 다시 전화해서 다시 하겠다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.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실제 네. 보이스피싱 네. 당하신 분들은 네. 막 급하게 경찰서를 먼저 와요.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최우선을 할 것은 지급정지예요. 지급정지. 아,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요? 네. 경찰서에 오셔갖고 네. 신고하는 시간 내에 벌써 한 시간 정도 다 걸리고요. 그 시간대 벌써 이미 다 빠져나가다. 빠져나가죠. 세상에. 그래서 가장 최우선으로 할 지급정지. 것은 피해,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켜주면 좋은 게 네. 우리나라는 2012년 6월부터 네. 금융당국에서 지연 인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맞아요. 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. 1회 100만 원 이상이 현금이 네네. 인출될 경우는 네네. 인출된 시점부터 30분간은 인출 못 하게 막아 놓고 있어요. 아,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. 그 대학 등록금 못 해가지고 놓쳐 가지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죠.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계좌를 묶어 놓기 때문에 그 30분 동안 경찰서 도착하고 신고하고 이런 시점보다는 빨리 전화로 지급 정지 신청해야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분들이 현실적으로 네. 범행 현장에서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한테 우리 경찰이 압수한 피해금 위에는 뭐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 즉시 중국으로 송금됩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피해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네네. 발생했다 그러면 먼저 지급정지부터 하자. 네. 그러니까 그게 돈이...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. 네.